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투존 치킨의 청포도 치킨, 멕시카나의 김치 킨, 치킨 플러스의 톡톡 치킨, BHC의 마라칸 치킨.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치킨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오늘은 그동안 많은 여러분들이 역시나 요청을 해주셨던 치킨들로 꾸며봤습니다. 치킨 특집. 어우 못 땡겨. 아니 치킨이 후라이드랑 양념만 먹어도 맛있는데 또 이런 걸 또 이거 좀 아유 이거 왜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났을까요? 과연 어떤 조합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맛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치킨, 치킨 플러스의 톡톡 치킨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치킨, 치킨 플러스의 톡톡 치킨입니다. 전직 치킨집 알바생이며 제가 알바를 하던 브랜드의 치킨입니다. 정말 많은 유튜버 여러분들이 이 톡톡 치킨을 드셨는데 이게 지금 소리부터 자글자글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 죽었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이 사탕들이 자글자글자글 소리를 내면서 아 빨리 좀 먹어줘 빨리 좀 먹어줘 라고 얘기를 하길래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이 크리미 어니언 톡톡이고요, 이쪽이 꿔바로우 톡톡입니다. 자, 일단 꿔바로우 치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그 꿔바로우 있잖아요, 중국식 탕수육. 예, 그 소스의 향, 그 시큼하면서 새콤한 향이 코를 툭 찌릅니다. 이거 잘못 맡아갖고 코로 세게 맡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할 정도로 굉장히 톡 쏘는 향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시큼한 향인데, 자, 이 톡 쏘는 향에다가 톡톡 가루가 뿌려지면 얼마나 더 톡톡톡 쏠지 지금부터 한번 이 톡톡이 치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일단 맛은 그냥 평범한 치킨 맛입니다. 근데 다만 톡톡 튀는 사탕가루가 위에 그냥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맛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맛은 그대로인데 씹을 때 입안에서 터지면서 소리를 내줘요. 가까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있으니까 더 맛없거나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맛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맛은 똑같은데 그냥 사탕가루가 그냥 톡톡 터지는 느낌만 추가된 거예요. 맛은 별반 차이가 없어. 이번에 요 사탕가루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색 빛깔로 가루가 이 사탕가루의 맛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드시는 그 팝핑 캔디죠? 톡톡톡 터지는 거. 예, 네, 그거에 별반 차이 없어요. 살짝 단맛 느껴지고 그러면서 씹으면서 이 사이에 붙으면서 그게 뚝뚝 떨어지면서 빠지직빠지직 소리를 내주고 식감이 굉장히 톡톡 튀면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할 것 같은 치킨이고요. 근데 치킨에 들어가면은 이게 꿔바로우 치킨도 그렇고 크리미 어니언 치킨도 그렇고
치킨들이 다 요만큼씩의 단맛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탕의 단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 그냥 톡톡 터지는 식감만 추가가 돼서 재미가 있다. 근데 한 마리를 다 이렇게 먹자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시켜 드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그냥 요렇게 한쪽 부분에만 이렇게 뿌려가지고 요 부분만 그냥 몇 조각씩 나눠 먹으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뿌려놓으면 시끄럽거든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런 빠지직 소리가 나가지고 이런 빠지직 소리가 날 때 그냥 빨리 먹어버려, 빨리. 아유. 요렇게 해서 한 요 정도 부분만 즐기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치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치킨, BHC의 마라칸 치킨입니다. 자, 마라칸 치킨. 정말 그 중국 요리에서 그 매콤한 그 마라향이 나는 요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냄새들이랑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한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향이랑 같이 좀 중국 요리스러운 향이 올라오는데 보면은 토핑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요거는 베트남 고추 그리고 캐슈넛, 뭐 파들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요 까만 거 산초 열매. 예전에 중국에 가서 요리를 먹을 때 뭔가 돼지고기 튀김 요리인가 닭고기 튀김 요리인가 그런 튀김 요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까만 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먹었을 때 입안이 마비가 돼갖고 죽을 뻔한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치킨에 또 들어있네요. 그래서 토핑이니까 같이 먹어야겠죠? 자, BHC 마라칸 보니까 뭐 뻘겋게 고추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얼마나 매콤하면서 화끈하면서 맛있을지 먹어봅시다. 굉장히 화끈한 녀석입니다. 불닭볶음면 기준으로 봤을 때 불닭볶음면보다 매운맛은 덜합니다. 근데 아까 그 보여드린 까만색 그 산초 열매가 들어있어갖고 그거를 이제 같이 먹는 순간 입안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서 얼얼해지면서 매콤함이 붙이고 같이 들어와 주니까 그러니까 매콤한 맛이랑 얼얼함이 같이 이게 동시에 존재하니까 입안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진짜 혼미백산. 와, 얼얼해.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입니다. 예, 굉장히 맛있어요. 입안이 마비되는 느낌은 있지만 매콤한 맛,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다만 추어탕 드실 때 그 왜 산초가루가 입이 얼얼해지고 막 향이 조금 익숙치 않아서 잘 안 넣어 드시는 분들이 드신다면은 조금 어색하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 그런 맛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 마비가 되긴 하네. 자,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튀김이 또 들어있는데 요 튀김은 어떤 튀김일지 한번 먹어볼게요. 뭐 어묵튀김인가? 빙고! 이렇게 어묵튀김이 들어있습니다. 어묵이 이렇게 씹으면 흐물흐물하면서 보들보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비된 입안을 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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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 녀석이 주범이거든요, 여러분. 와, 요게 여러분 산초 열매입니다. 요거를 하나 딱 먹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하나만 먹어볼게요. 그냥 입안에다가 순간적으로 순간 접착제를 그냥 빡 뿌려놨어.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나. 그러면서 향은 어떤 향이랑 비교를 해야 되나. 그 통후추, 그러니까 약간 그 후추 향이랑 비슷한가 싶다가 갑자기 조금 상큼한 향이 훅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입안을 일시정지 시켜주는 그런 마법 같은 열매인 것 같습니다. 와씨, 입안이 마비는 되지만 맛은 나쁘지 않다. 얼큰한 추어탕에 산초가루를 듬뿍 풀어 드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우, 근데 맛은 있어. 그 산초가루 터졌을 때 몇 초만 버티면 돼. 와, 자극적이다. 진짜 자극적이다. 오늘의 세 번째 치킨, 멕시카나의 김치킨입니다. 김치킨!
네, 다른 치킨들에 비해서 이 치킨은 나온 지가 조금 연식이 좀 됐는데 김치킨 예전에 정말 유튜브에서 핫하게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냥 냄새만 맡았을 때는 김치향이 막 엄청나게 풍부하게 막 샥 들어오는 뭐 그런 느낌은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양념치킨에다가 김치국물을 한 두 방울 정도 똑똑 떨긴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맛을 보게 된다면 김치의 향과 풍미가 과연 얼마나 풍부할지 갑시다. 이게 무슨 김치킨이야. 그러니까 김치의 맛은 안 나는데 김치의 향이 요만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양념치킨인데 살짝 좀 매콤한 듯한 느낌의 양념 소스거든요. 근데 그 소스의 느낌이 입안을 점령을 해서 김치 향이 진짜 다 죽어버렸어. 그냥 양념치킨이 김치를 죽여버렸어. 뚝딱 해버렸어 그냥. 김치의 향은 나지만 김치치킨이라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치킨임에는 그렇긴 한데 그런 건 왜 김치치킨이야. 자, 그리고 튀김 요거 딴 것도 하나 들어있는데 요거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주먹밥 튀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밥이 이렇게 알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냥 튀김옷을 씌워서 튀겨버렸어요. 일반적인 주먹밥 맛에 겉에 튀김옷이 쌓이는 맛, 그리고 굉장히 김의 향이 솔솔 올라옵니다. 그래서 김치킨인가? 김치킨이 아니고 김치킨. 아니지, 그러면 이게 밥만 김인데? 뭐야 이거. 근데 맛이 없지는 않아요. 맛은 먹을만한데 김치향을 되게 기대했다면은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듯한 치킨인 것 같습니다. 치킨이 맛이 없을 리가 없죠. 웬만하면. 아, 그래도 김치 치킨인데 좀 아쉽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빵! 김치! 샤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여러분, 치킨이 느끼할 때 치킨 물을 집어먹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씩 김치도 집어먹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매콤하면서 이 시원한 이 아삭아삭한 김치. 예? 요 김치를 치킨 위에다가 딱 올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한 치킨 반, 김치 반 딱 해가지고 와, 와, 이게 김치킨이지. 와, 진짜 맛있다. 이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온 게 아니. 내가 만든 김치 방금 이렇게 뿅 해서 빵. 굉장히 시원하고 아삭한 김치인데 요거를 치킨에다 올리면은 치킨이 이게 양념에 버무려져서 바삭함보다는 살짝 그 좀 꾸덕함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 꾸덕함과 치킨의 그 퍽퍽하고 탱탱한 느낌의 그 식감에다가 튀김옷이 이렇게 같이 아와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좋은 맛이에요. 와, 역시나 느끼함을 때려잡는 건 김치만 한 녀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치킨이든 집에서 김치랑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치킨 무 대신 김치. 주먹밥 튀김에다가 김치 이렇게 해서. 언빌리버블. 오늘의 마지막 치킨. 투존 치킨의 청포도 치킨입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이 청포도 치킨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이 비주얼을 보자마자 먹기가 싫어하고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하게 됐어요. 아니 도대체 과일과 치킨의 만남이라니. 아니 달달한 과일, 요거 청포도 맛있거든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상콤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치킨 같이 먹기도 전에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어야죠. 자, 청포도 치킨 갑니다. 이렇게 소스가 묻은 치킨 위에다가 청포도를 딱 올려서
맛을 잘못 느꼈을 수도 있어. 그래. 와이. 치킨은 김치랑 먹는 게 더 맛있다. 이 청포도는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과일이 굉장히 상큼한 느낌인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게 치킨이 그냥 일반적인 치킨의 느낌이 아니고 약간 조금 치킨 텐더 같은 느낌의 맛이고 식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치킨 텐더 샐러드 드시면은 야채랑 같이 이렇게 치킨 텐더가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야채들 사이에 버무려져 있는 뭐 그런 느낌을 연상시키면서 조금 청포도가 동글동글져서 좀 이뻐 보이니까 이렇게 막, 아 어떻게 표현을 해 이걸. 아 따로따로 먹었을 때는 굉장히 괜찮고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걸 같이 먹었을 때는 조합이 최악이에요. 따로 먹으면 맛있는데 이상하게 만나니까 맛이 없어져. 이거는 뭔가 조금 치킨으로 뭔가 좀 이목은 끌기에는 충분하고 한입 경험해봐서 나쁠 건 없는 치킨인데 맛이 없어. 여러분 왜 그 피자에다가 뜨끈뜨끈한 맛있는 그런 토마토 베이스에 맛있는 그런 치즈 피자 위에다가 파인애플이 위에 올라간 그 하와이안 피자, 뭐 뜨거운 파인애플, 그거까지는 어떻게 참겠는데, 그리고 그거는 먹으면 먹을수록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익숙해지고 좀 달콤한 맛이 팡팡 터져주는 그 느낌이 그래서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네, 좋아하진 않지만 네, 누가 파인애플 뜨겁게 먹어. 근데 얘는 따뜻하게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차가운 거를 따뜻한 치킨이랑 같이 뭐 이게 뭔 소리야 이건. 이 소스만 묻은 걸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만. 여러분 투존 치킨은 보통 세트 메뉴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세트를 시키면은 얘가 이제 포장이 부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조그만 통에 얘네들만 따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치킨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청포도를 나중에 입가심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청포도는 진짜 신선하고 맛있는 거 잘 넣어놨어요. 그리고 치킨도 뭔가 텐더스럽게 잘 튀겨졌고, 근데 이렇게 먹으면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해머 치킨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아 청포도 아